이름도 성도 모르는 다육이 맛깔나는 최여사님 집에 왔어요. 저는 초보 다육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우연이는 항상 집에 오면은 다육이를 엎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 하수구 구멍에 정신이 팔린 우리 우연이 고추장 된장 여기 밑에는 아이고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놓았어요. 또 우리 우연이 항상 엎어놨는 다육이 어쩜 좋아요. 초보 다육이 맛깔나는 최여사님 다육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다육이를 키워주게 해주신 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친구가 누군 줄 알아요? 우리 노란 장미님 항상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다가님 다육이도 여기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느 것이 한다가님 다육인지 찾아보세요. 저에게 다육이를 추천해 주신 한다가님 노란 장미니 원주야 사랑한데이. 다감 사랑한데이. 맛깔나는 최여사 정이가 이래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 원주야 다감아 이래 키우는 게 맞나 내지 모르겠다. 하여튼 덕분에 아 또 눈물 날라 하네. 장도복 하고 나서 다육이 키우게 추천해 줘서 고맙대. 원주야 다감아 볼라 소리 시끄럽지 이해해라. 마 우리는 이리 산다. 진짜로 다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친구가 좋기는 좋네. 이래 힘을 주고. 다감아 네가 준 거는 우리 우연이가 많이 분갈아 모았다. 그래서 내가 또 요렇게 해놨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다. 요렇게 해놨다 잘 될런지 모르겠다. 또 바꾸고 또 써도 뭐 또 바꾸고 또 써도 뭐 또 바꾸고 그게 내 일이다. 요거는 무인데 무를 요래 숨고 놨다. 다감아 원주야 다감아 정말 친구로서 한 해가 지나갔는데도 선물도 한 개 똑바로 못 하고 이게 친구가 이런 친구가 어딨노 그자. 우리 앞으로 내년에도 잘 지내자. 알았지? 사랑하는 유치인데 맛깔나 하는 최여사님은 초보 다육입니다. 이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한 해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